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를 함께 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무심천 광장에서 부처님 탄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밝힌 연등을 높이 들고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고 신명나는 몸짓으로 세간의 어둠이 사라지길 바람하며 힘차게 행진합시다. 부처님이시여 지극한 마음으로 바로 나오니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큰 아프신 원력으로 불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자비로써 밝혀 주시옵소서.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어리석은 중생이 머리 조아려 일심으로 참회하는 이 공덕 시방세계 불보살님 살피시어 나고 죽고 유배하며 지은 죄 남김없이 쓰러지게 하옵소서. 밤보다를 다려서 공양하니 사바에 찌들은 죄업 중생이 미혹한 마음과 멍든 육신을 말끔히 씻어내어 수정알처럼 맑고 또 밝은 마음 되게 하리라. 한송이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행 역시 인욕을 가꾸듯이 해야 함을 뜻합니다.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과일이야말로 잘 익은 과일이 되듯이 안으로 고요함을 품은 선정을 뜻합니다. 생마다 닦고 닦은 공덕의 열매 사시에 한번 공약을 드시었고 이는 시주의 은혜를 들고 줄이고 힘써 정진함을 뜻합니다. 오늘 육법 공약에 동참을 해주신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원 합창단 단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 학생은 참다운 인간성을 통한 양심 회복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므로 이 청소년 장려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을지를 느끼게 해주는 자랑스러운 우리 청소년 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오늘 이 뜻깊은 봉축 대법회의 인연공덕으로 법륜이 상전하고 세계 인류 평화가 성취되고 무궁화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고 아름다운 충북과 살기 좋은 청주시가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유원대법왕 황해중생을 황해중생을 아사대사무
상장여실 이슬하노라나 한마디라도 해달라 그랬더니 그 마성비구가 답하길 정 그렇다면 부처님에게 자주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줄 수는 있다. 그것이 바로 제법 종현생 제법 종현멸입니다. 오로지 2년 생기하고 또 앞에서 계속으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년 따라서 생기고 2년 따라서 멸한다 이겁니다. 우주에 우주를 둥근데 그 가운데 점이 하나 생긴 거를 알이라고 그래 알. 근데 여러분들이 무국, 태국, 한국이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이 점을 알이라고 그럽니다. 알. 이 알을 한 알 그래 한 알. 한 알림입니다. 한 알림. 인당에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수중한 시간에 다른 말씀도 많지만 제가 이것이 다 인연에 관계된 말이고 부처님의 양심에 관계된 말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바로 잡으려면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결과적으로 양심이고 공자님이 하신 말씀도 당연히 양심입니다. 그 내용은 또 부처님이 하신 말씀도 양심입니다. 마음이니까요. 근데 이 마음은 우리가 그 양심과 비양심이 있는데 잘 보세요. 양심 없는 중, 양심 없는 목사, 양심 없는 정치인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 있는 스님, 양심 있는 다른 종교인, 또 양심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 나라가 바로 불국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천겁이라도 수다가 불망요 인연해오시 바보 성정향소하여 보현사 일목스님 그리고 공선사 도연스님 수도원 성수스님 연화사 법송스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성일홍 충청북도 경제부지사님 함께 해주시고요. 또 충청북도 의회 강문희 의장님 단골 의식을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충북교사불자회 김수원 회장님, 또 충북불교법성회 신경식 회장님.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는 봉축 표어지만 앞으로도 도민들의 희망찬 앞날을 위해 부처님의 지혜와 대덕스님들, 불자 여러분들의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종교 행사의 성격을 넘어 모두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로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말씀은 점점 각박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연등은 자신을 태워 불을 밝히는 초와 같이 아낌없는 희생으로 중생을 구제하신 부처님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시민 여러분의 참여 속에 연등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주 연등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시죠? 네. 코로나19로 2년 4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우리 불교계에서 우리 스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충북과 청주를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준비되셨으면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불! 불! 법! 법! 승!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Get ready for the countdown. 5, 4, 3, 2, 1.